로드 드라이브, 미들 로드 드라이브, 쌀파 미들 로드 드라이브. 방금 전에 맥도날드를 봤어요. 뭐 맥도날드가 뭐 얼마나 맛있겠냐마는 맥도날드가 있었고. 다음에 사이파 오면은 하얏트로 갈 겁니다. 그리고 경비행기 타고 티니안 섬에 갈 겁니다. 이게 이번 결론이에요. 아무래도 하얏트가 좋지 그럼. 여기 피자헛도 있네. 피자헛도 발견했습니다. 미들로드에 희한한 게 있는데 저 개들이 막 찾기를 막 미친 듯이 뛰어가. 아, 개들이 왜 저럴까요? 개한테 물어보세요. 여기 교회가 있네요. 서브웨이도 있네. 아, 괜찮은 데가 미들로드에 많이 있네요. 들이 보통 1층, 2층, 3층. 3층 잘 없는 것 같고 2층이네요. 엘리베이터 설치하기 싫었나 보지. 아, 3층도 엘리베이터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건물 많지. 옛날에 5층짜리도 없었는데 엘리베이터 없으면 죽음입니다. 그냥. 이 건물이 뭐지? 이 건물 밤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던데. 따뜻한 남쪽 나라는 없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 뜨거운 남쪽 나라지 따뜻한 남쪽 나라 아닙니다. 이거 따뜻한 남쪽 나라 일본이 조금 따뜻한 것 같고 대만 쯤 가야지 좀 따뜻할라나. 따뜻한 데는 잘 없는 것 같아. 그냥 춥다가 아주 뜨겁거나. 이거 뭐 괜찮은 땅이 없네요. 이래저래 연구해보니까 어제 보니까 샌디에고가 그래도 좀 따뜻한 남쪽 나라인 것 같은데 기후차가 커가지고 다들 뭐 제대로 된 데가 없습니다. 따뜻한 남쪽 나라,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 게 따뜻한 남쪽 나라가 잘 없어가지고 그런 얘기한 것 같아요. 추운 나라는 너무 많고 러시아 가면은. 아, 떠들다 보니 앞에 신호가 바뀐지 잘 몰랐네. 아, 랄랄랄라, 랄랄랄라. 이렇게 쭉 가면은, 됩니다. 아, 운전하기 편하네. 편안하네. 직진 마음이 되니까. 그러면은, 자, 자동 운전. 크루즈 기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SKT 팀 멤버십. 여기 보면 ITN이라는 통신사가 그게 SK랍니다. 그래서 그 괌이나 사이판 가면은 국내처럼 요금제를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게 바로 그 이유 때문인 거래요. 그러니까 괌이나 사이판 와서는 음식점 쇼핑 이런 데 갈 때 무조건 팀 멤버십 할인되는 데를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마 30%씩 10%씩 할인받는 데 가야지. 그러면은 뭐 할인 안 받고 갈 필요 없잖아요. 막 그런 게 있었다니. 아까 전에 마트도 하나 잘못 갔다 왔다 이런 생각도 들고. ABC 스토리즈가 너무너무 비싸. 거기 가면 안 돼. 어제도 갔는데 ABC 스토리즈는 절대 가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ABC 스토리즈 그거는 그냥 편의점이죠. 그렇죠. 편의점. 그냥 호텔 옆에 있는데 잠깐 급하게 필요할 때 뭐 호텔 안에 있을 때 뭐 그런 건데 편의점이에요. 편의점 가서 막 뭐 10만 원치씩 쇼핑하면은 꼭 정신 나간 겁니다. 10만 원? 뭐 한 15만 원 정도 대충 쓰게 되던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냥 편의점은 그 만 원 이상 사면 안 되는 거죠. 계속 파란 불입니다. 차선 지켜. 차선 지키고 있어요. 생태하는 발전을 잡고. 잘 가고 있는데. 그쪽에서 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차선 유지 기능이 있는 차가 있어야 됩니다. 아 테슬라 타다가 이런 차 타니까 아, 운전하기 힘드네. 테슬라 짱이에요. 아, 이 차가 오래돼가지고 차가 자꾸 왼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중국 스타일 집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테슬라가 아니라 한국차만인데도 차선유지장치가 있는 차들이 많은데 그 정도만 돼도 편하겠습니다. 아이고 어제도 공장을 봤는데 오늘도 공장을 봅니다. 기름은 오늘 밤에 가서 그냥 넣고 오면 되겠다. 이야 비 오겠다. 비와 오늘 별을 보기에 별 못 볼 것 같은데 구름 봐. 구름 봐. 너무 많다. 이렇게 가야지 좀 잘 보이지. 아이고 광각으로 달려야지. 광각 하파다이 아사사사사사 그렇죠. 기본화면 광각. 광각 좋네. 오, 저건 도요타 트럭 작은 거네요. 야, 갑시다. 35 마일 속도 제한. 대충 55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이판 드라이브, 미들로드 드라이브. 이야.
8시 46분 빨리 가자. 아유. 떨어지는 것 같다. 이야, 저 멀리 켄싱턴 리조트가 보입니다. 개들이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개와 이 사이판 개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대만에 가면은 고양이들이 한국 고양이하고 다르죠. 한국 사람들은 개와 고양이를 괴롭혀서 그런지 사람 피하고 도망가고 물거나 이런데, 여기는 그냥 개가 사람을 우습게 봅니다. 그냥 대만도 가보면은 고양이가 사람을 우습게 봐요. 사람이 오든 말든 그냥 뒹굴고 있죠. 한국 사람이 나쁜 사람이네. 개나 고양이 입장에서 개 좋다고 그렇게 키워도 개를 그냥 갖다 버리잖아, 키우다가. 고양이 입장이나 개 입장에서는 갑자기 키우다가 갑자기 쫓겨나는 거지. 갑자기 내팽개치는 거지. 여기는 키우지 않은데 지들이 그냥 알아서 그냥 사는 것 같아요. 길거리에, 길거리 강아지. 드디어 켄싱턴 리조트에 다 왔습니다. 아, 차가 없어요. 아, 좋다. 하나도 안 좋아요. 뻥이었습니다. 아이고, 다 왔다. 좌회전입니다. 좌회전입니다. 목적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 여기입니다. 앞에 차가 없네요, 하나도. 야, 켄싱턴 리조트 왔어요. 호텔 로비. 아유, 장미 같은 걸 심어놨네. 장미인가? 아니네. 장미는 아니겠지. 아유, 이건 또 뭐냐. 오렌지색, 저건 뭘까, 오렌지색. 아우, 여기, 여기, 잠깐. 여기에 로비에 먼저 서야겠습니다. 로비, 사이판, 켄싱턴 로비. 아이고, 피곤하다.